마지막으로 긴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무슨 사연이죠? 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성산동에 살고 있는 남성 팬이에요. 어떻게 오늘 마지막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바로 앞에 네가 있지만 너한테 편지를 쓰는구만. 크크크. 정말이지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네가 하게 만드는구먼. 여튼 지금까지 캐스퍼 라디오의 DJ로 열심히 활동해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 누구야 이씨. 얼마 전 네가 막방 소식을 듣고 슬픈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누구야 이거. 아이씨. 슬픈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티나는 네 모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울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왜 울고 있어? 아, 울길래. 이쪽으로 와야 되나? 아, 네. 편지. 네. 읽어주세요. 아,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울어서 못 읽는다면 읽어주세요. 뭐 편하게 앉아 계세요. 누워 계셔도 돼요. 네. 네. 얼마 전 네가 막방 소식을 듣고 슬픈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티 나는 네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면서 좀 속상하다고 해야 하나, 아쉽다고 해야 하나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내는 거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골든 차이도 공백기 안에 읽어주세요. 골든차일드 여기 읽어주세요. 다른 방송하고 울고 있어. 골든차일드의 공백기 안에 홍주찬만의 공백기를 겪으면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너한테 캐스퍼라는 홍설수설이라는 행운이 찾아와서 힘들던 너만의 공백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서 사실 좀 안심이 됐어. 그래서 우리 캐스퍼 라디오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동생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이끌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마음 놓였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응원해 주찬이가 주디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지가 길어지면 주접이 되고 오그라들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주찬아,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웃으며 진행하고 또 네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았다. 그럼 형은 이만 간다.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 앨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멤버들 전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더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추억 만들자고요. 지금까지 최성윤이었습니다. 야. 야, 우리 성윤이 형. 아유. 또 동생 울려버렸어. 아유, 이렇게. 진짜. 이거 메이크업 다 지워야 되는 거야? 이거 뭐 머리 이거 메이크업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괜찮아. 네. 아, 지금 반바지로 왔어요 제가. 지금 슬리퍼 신고 왔어 우리. 신발 반바지 입고 왔어. 나 안에 반팔이야 심지어. 자, 아, 우리도 너를 위해 발빠르게 달려왔으니 아 장준 씨 메이크업 수정 좀 봐주세요. 제이제이샷. 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음파. 어 됐어. 이쁘다. 자. 불어야 되네. 그래요. 저희도 사실 우리 주찬이 우리 주디 마지막 홍설수설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축하의 의미와 수고했다는 의미로 달려왔으니까 잠깐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 이제 골든 차일드. 그리고 골드니스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캐스퍼 라디오를 생각해서 초 세 개를 준비해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초 힘껏 불고 저희는 이제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네. 같이 불어주세요. 같이 불어주세요. 하나 셋 하면 같이 후 해줘요. 하나 둘 셋. 후.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 이제 울지 말고. 그래. 아뭐 집자로 왔어. 아. 자 울지 말고. 아, 좀 정신 돌아왔어요 지금. 살짝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연습하도록 가도록 할게. 그래 10시 반이 연습인데 그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다 기다리고 계셔. 아 고마워요 진짜. 아. 자 마무리 잘하고 오고. 아 고마워. 파이팅 파이팅. 하하. 하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따 가요. 감사합니다. 캐스퍼 라디오.